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보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2023년 새해 첫날 1월 1일입니다. 작년에 제가 여러분께 제 개인적으로 약속드렸던 올해는 사진 잘 찍는 법 책을 통해서 강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이 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가능하면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썼는데 가끔 어떤 분들은 이 책이 대단히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막 읽을만 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책은 되게 쉽게 썼어요. 그렇지만 내용은 어떤 것은 되게 쉽지만 어떤 것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섬세하게, 세세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영상이 돼 있죠? 영상이 왜이 영상이 돼 있지? 바탕화면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 사진예술 2023년 1월호에 제 기사가 났어요. 그게 나온 기사 중에 이제 제 사진 한장 실렸는데 여러 사진 중에 한 장입니다. 이 사진이 보자. 이렇게 여러 사진 중에 한 장이 이렇게 있어요. 기사 PDF거든요. 제 작업실이고요. 지금 제가 여기 앉아서 지금 선생님들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있잖아요. 라이트 켜야 되나? 안 켜도 되죠. 라이트도 있고. 모니터가 3개 있고, 여기 앉아서 일한다. 노트북도 있고, 뭐 어질어질하죠. 이게 이제 수업하고 음악 듣는 공간이고, 여기는 학생들과, 아니면 친구들과, 뭐 보통 술 마시거나 노는 공간.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요즘 작업하고 있는 만인보, 만 명을 사진 찍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걸릴 거예요. 그런데 10년 더 걸릴 것 같아요. 1년 동안 500명 찍기도 힘드네, 해보니까. 이건 그렇고, 이건 제 스튜디오, 안쪽에 스튜디오가 있어요. 제가 스튜디오 작업. 월, 화, 수, 목은 스튜디오 작업을 하고, 금, 토일은 바깥에서 촬영하는 스트리트 포토. 저는 이제 로드그래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제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알텍 시스템인데, 소리가 되게 명료하고 듣기 좋습니다. 다른 거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오디오는 많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카메라가, 제 카메라라고 해야 한대 달랑 있습니다. 니콘 D850 하는 카메라 달랑 한대 들고 요즘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물론 뭐 대형 카메라도 있고 하지만 요즘 그 작업은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탐내시는 분은 없고 오디오 보시고 오디오 탐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큰 텔레비도 탐은 안 나는데 오디오는 탐이 난다. 이 사진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요즘 국제신문이라는 신문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신문 한 면을 연재하거든요. 한면 자체를. 그래서 한 면에 사진과 시한 줄. 이거 다 칼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다운을 받았더니 흑백으로 다운이 되네요. 그래서 막 그런 흑백 보여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찍는 사진들. 그죠? 역시 국제신문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연재를 한다는 거는 되게 피 마르는 일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저는 뭐 찍는 것도 찍고 또 있는 사진 중에서 골라서 쓰고 그렇게 너무 바쁘게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되게 이제 보람 있는 일이긴 해요. 신문 한 면이면은 광고비가 1억이 됩니다. 제가 한 달에 두번 하기 때문에 이제 2억을 저한테 투자를 하는 거죠. 신문사에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얼마 받느냐? 원고를 억수 많이 받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는 좀, 그렇고, 요 안에 있는 그 사진을 찍어서 저 자신을 홍보하거나 또 많은 독자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큰 소득이기도 하거니와 보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사진을 제공하는 신문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제 사진을 보여주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 책상, 제가 했던 책들인데 책들이 많죠. 이 많은 책들이 제가 관여한 책들입니다. 여기 보면 아사히 카메라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아사히 카메라 말고, 일본에서 나온 책 중에 니온 카메라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그 책에도 제 사진이 옛날에 실렸는데, 벌써 30년 넘게 전이죠. 그 책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만행 하바드에서 하게서까지, 뭐, 인도기행, 이건 법정스님 책이에요. 여기도 제 사진이 들어가 있고,
예술가로 산다는 것, 청춘방랑 제가 쓴 책, 결혼 심화서라는 책이에요. 그런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여기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누가 들고 와요. 들고 가지 말라 그러는데. 참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사진을 걸어놓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끄럽네요. 바탕 화면이. 여러분, 사진 잘 찍는 법, 이 책으로 강독을 할 테니까, 이거는 이천 김영사에서 출간이 된 책입니다. 제 강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사시면, 저와 같이 책장을 넘기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면 안 보고 책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고개를 숙이니까. 제가 화면 잘안 보잖아요. 그리고 카메라가 높이 걸려 있어가지고, 카메라 보기가 힘들어요. 자, 사진 잘 찍는 법, 페이지를 넘기시면, 김홍희의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한 69번의 사진 강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69차례 강의를 하면 일주일에 한번 하면 1년이 조금 넘고 일주일에 두번 하면 6개월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6개월이거나 아직 마음을 확실히 못 정했지만 가능하면 중간중간 또 일주일에 두 번도 하고 해서 1년 안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롤로그에 보면요, 5페이지에 이런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러면, 프롤로그, 신은 상대적 언어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은 언어의 초월로 신에 이른다. 이게 제가 쓴 프롤로그예요.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렸었어요. 신은 상대적 언어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은 언어의 초월로 신에 이른다. 이거 단구절만 가지고도 몇 시간 강의할 수 있어요. 오늘 요거만, 이 프롤로그만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무림말, 작가의 말 읽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들도 있고 뭐 다양한 종교를 믿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이제 어릴 때 모태 신앙이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지금은 불교에도 심취해 있고 한데 옳다 그르다의 생각을 떠나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진을 열심히 하면요, 종북에는요.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의 경우는 사진이란 무엇인가를 공고히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찍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에 저는 천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한 장을 테크니컬하게 드라마틱하게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행위를 하는 행위자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아져요. 제가 철학과를 간 것도 사진을 하면서 수많은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과 교수인 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뭐 이러이러한 것은 뭐라고 하니? 이건 어떤 경우 이렇게 이런 의문이 생길까? 그렇게 하고 여러 차례 물었더니 친구가 너 그러지 말고 철학과로 와라. 철학과로 와서 함께 공부하자. 이러는 거예요. 대학 교수의 말을 또 제가 설득같이 믿고 철학과를 갔죠. 친구를 믿고. 뭐 철학과를 갔더니 물론 저는 그전에도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뭐 편입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대학원을 가든지.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저에게 한말 중에 하나가 철학서적 10권만 독파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장르의 철학서적을 10권 독파하면 된다. 아, 그 말에 뿅 가가지고 제가 하게 됐어요. 제가 잠깐 카메라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 조금 어리버리한 것 같아요. 잘 보입니까, 여러분? 포커스 맞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따라서 철학과를 가게 됐는데, 뭐 지금 교수님이니까 강의를 해주는데, 너무너무 강의가 명강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철학을 정말 심취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철학과에서 철학을 공부한 그 덕분이다. 사진을 하려거나 예술을 하려고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철학적 소양이 없으면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은. 대체로 사진 작가들은 테크닉하는 면을 다루잖아요. 조리개가 어때? 셔터 스피드가 어때? 뭐 ISO가 어때? 구도가 어때?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사진을 다루는 카메라에 관여해서 공부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지만 실제로 사진 자체로 딱 넘어갔을 때는 막힘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 막힘을 뚫기 위해서 제가 철학과를 갔거든요. 저로서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은 상대적 언어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은 언어의 초월로 신에 이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보여줄 장면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것도 제가 연재하고 있는, 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보이죠, 여러분? 글을 보면
여기 이제 그들 제가 쓰는데, 태초에 한 말씀이 있어 하늘과 땅을 나누니 이런 지하 음양 개천. 태초에 한 말씀이 있으니 하늘과 말씀이 하늘과 땅을 나누니 이 말이거든요. 태초에 한 말씀이 있어 하늘과 땅을 나누니. 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뭐 어쩌고 이런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 중에 하늘이라고 하고 땅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천지가 인간의 의식 속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인간이 천과 지라는 것을 알면서 상하 구분, 좌우 구분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획을 그으면 역사요. 역사가 우리 5천 년밖에 안 됩니다. 역사라는 것은 문자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수메르 시대의 역사니까 기원전 3천 년, 지금으로부터 5천 년 전에 쇠기 문자로 이루어진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최고 오래된 문자입니다. 5천 년 전밖에 기록된 게 5천 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은 겨우 5천 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좀더 구술하고 암기했던 거죠, 역사를. 그죠? 획을 그으면 역사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언어에서 문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근데 획을 긋는다, 이거는 위치 현존. 무질량의 유일점. 여러분 보십시오. 수학에서, 기하학에서 점을 찍는다, 이렇게 했죠. 기하학 시간 많이, 여러분 막 학교 다닐 때 공부하셨잖아요. 수학 시간에. 점을 찍는데 그 점을 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냐 그러면 위치는 있으나 면적은 없다 그럽니다. 근데 점을 딱 찍는 순간 면적이 생기죠. 크든 작든 면적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위치는 있으나 면적은 없다는 점이 될 수가 없죠. 불가능한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구현 불가능한 겁니다. 그 구현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정신 세계에서는 구현하고 그것을 공유한다는 게 되게 기가 막힌 거예요. 구현도 구현이지만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걸 구현해내잖아요. 그리고 그걸 더불어 공유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점은 있어. 그런데 면적은 없어. 질량도 없다잉. 그렇게 했는데, 알겠어. 나도 알고 당신도 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점에서 선이 나오고, 점에서 면이 나오고, 면에서 육방체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천상천하 얘기는 송도가 보이는 복천사 안뜰. 천상천하 얘기는 송도가 보이는 복천사 안뜰. 송도가 보이는 하는 게는 송도가 보인다 이런 것은 현상 세계가 보인다 이런 말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잖아요. 사진 찍을 때 대상에서 찍을 거 아닙니까? 대상이 보이는 복천사 안뜰. 이 복천사 안뜰은 뭘까요? 그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사물을 보는 그 현존. 영원한 현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은 분별에서 나오고 지혜는 통찰에서 온다.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지시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보이는 것, 여러분이 찍는 사진은 무엇을 지시해요? 여러분이 찍는 사진은 참을 합니다. 아름다움, 미를 지시하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뭐라고 그래요? 진선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진선미해서 진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 통상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아름다움이고 그 아름다움을 찍혀있는 사진은 다시 아름다움인 진리를 가리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쭉 서늘해 가는데 사람들은 막 그냥 아마 그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 제 얘기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은 상대적 언어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은 언어의 초월로 신에 이른다. 이 프롤로그에 대한 제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한테 없으면요, 세상도 없습니다. 상하 좌우가 구별이 안 되는데, 무슨 세상이 있으며, 그죠? 점도 없는데 어떻게 면이 생기고, 면이 생겨서 육방체가 생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제일 처음에 구분하는 거거든요.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그것은 지식이지만, 그 지식을 통해서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는 거야. 통섭에 의해서, 통합적 이해를 위해서 지혜가 생기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신이 창조한 이 이분법적 세계에서 이 이분법적 세계를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언어는 3차원적 세계의 것이에요. 3차원적인 것을 초월할 때 신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신성이 있다. 뭐 불교에서는 불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초월적 언어. 그러니까 상하 좌우로 나누어 난 이것을 구분하지 않는 초월적 언어를 구사할 때 구사할 수가 없죠. 3차원적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초월적 언어로 뭔가를 느낄 때 신의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미를 추구하는 참다운 예술가와 접신하는 세계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접신의 세계. 그러니까 접신의 세계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자체로 신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신성이 있다 그러니 인간이 신적 행위도 해야지 신성이 있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신이 감히 할수 있는 일을 인간이 구현해내는 게 예술이잖아요. 예술의 극한이거든요. 그죠? 가장 가깝게 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술이다. 이런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프롤로그에 간단하게 신은 상대적 언어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은 언어의 초월로 신에 이른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말 한마디가 이책 이렇게 두꺼운 책 400페이지가 남는 이 두꺼운 책의 모든 것을 압축해 둔 말입니다. 압축해. 그리고 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사진의 길 제가 제1부에 보면 사진과 사진가 그다음에 형식과 내용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저 뒤에 가면은 이제 빛과 그림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사진과 포토그래피라고 하는 또 부분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선생님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우리는 대단히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에요. 우리의 사유는 언어로 기억이 축적되고 언어로 다시 풀려져 나옵니다. 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도구가 뇌가 아닙니다, 여러분. 뇌가 아니고 뇌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는 말이에요. 말이 언어에 두뇌에 사유하는 체계에 하드웨어는 뇌, 소프트웨어는 언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정말 중요한 골자예요. 이 골자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 여러분들은 지식을 얻는데 그 지식을 얻음과 동시에 개념화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개념화되어요. 개념화되어서 그것으로부터 잘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자기가 자기 언어를 만들어서 해놓고 그 언어 속에 갇혀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 이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있는 그대로를 찍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사진 베끼는 것이고, 진, 참진이고, 있는 그대로를 베낀다. 이거잖아요. 근데 포토그래피는 뭐예요? 포토, 빛, 그래피, 그리다.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영어권의 사람들은 빛으로 무엇인가를 그리는 것을 사진이라고 개념화하고 있고,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은 이 사진은 말 일본 말이거든요. 샤싱이라고 해서 일본 말입니다. 일본 사람은 있는 그대로 찍는다. 이렇게 개념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포토샵 하는 것도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고, 있는 사진만은 복제하거나 복사하는 게 사진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빠져나가자. 그 언어로부터 초월해서 신의 세계에 이르자. 예술가가 최극단까지 올라가자 하는 것을 프롤로그에 올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사진 잘 찍는 법을, 그 다음에 머릿말을 또 통해서 여러분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가의 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은 작가의 말 나와 있는데 이책 사진 잘 찍는 책에는 총 69꼭지의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좋은 작가를 꿈꾸는 이들의 이상이 현실화될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 길을 크게 사진의 길과 작가의 길로 나누었습니다. 사진이 가야 할 길과 작가가 가야 할 길을 광의로는 같지만 희비로는 전혀 다른 목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풀어나가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전에 일단 오늘은 프롤로그로 여러분과 함께 사진에 관계되는 사진 잘 찍는 법의 책의 총체적 이야기의 담론이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언어의 초월로 통해 사진이 언어가 아니잖아요. 영상 언어긴 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언어가 아닙니다.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 극적인 세계로 나아간다. 참을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아름다움이라고 진리라고 그랬으니 진리로 나아간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찍는 즐거움도 다양한 즐거움이 있겠지만 그 즐거움을 통해서 극단의 아름다운 세계를 추구해 나간다. 이것이 여러분이나 저나 추구해야 될 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